많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저 미드, 저 미드 진짜 못해요. 이 정도면은 지금 훌륭합니다. 아! 마이를 상대하는 법 이제 스스로 깨닫고 있네요. 싸우면 싸울수록 전투력이 강해지는 초사이언처럼 저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제 마이가 붙을 때 W를 써주면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당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어! 자, 아래쪽 바텀, 바텀! 바텀 이제 힘들어요. 아, 큰일 났네요, 이거, 우리 팀. 6번, 뭐야? 가자, 가자! 아니, 괜찮아요. 병사. 저기. 아, 저기. 아, 괜찮습니다. 헤르메스. 역시 헤르메스가 미드마이한테는 여러분. 미드마이에게는 헤르메스라는 거. 명상을 쓸 때 W로 취소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생각한 거죠, 저도. 네. 저도 생각했습니다. 마법조학요, 예, 운전자 방터 운동도 있고요. 갈 템이 많습니다. 아직 갈 템이 많고요. 지금 안 가나요? 아, 돈이 안 돼서. 한 대랑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아니, 그거 말고. 방터. 먹은 모야 방터. 아니, 운전자 방터로 가야 돼요. 폭탄 나비같이!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안 빠른 것 같은 이유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빠른 건 굉장히 빠른 건데. 되게 한 1, 2초? 네. 1, 2초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2초 정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이거 밀리네요. 아, 진짜 못 됐네요. 못 된 아이네요. 자, 이 챔프는 반전 있는 챔프예요. 반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나요? 보시면 압니다. 한타형 챔프예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한타형 챔프이길 제발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니? 나 먹여주고 가지. 궁 이제 20초인데 지금 가는 건 조금 위험한데요. 궁 20초라서 지금 가는 건 조금 위험해요. 지금 마이가 집에 가서 아마 퀘스트 없이 큰 지팡이? 오, 광해검이었네요. 어쩐지 좀 세더라고요. 미치베인을 갈 건가요? 그럴 것 같죠. 성급해! 누가 성급해! 누가! 빨리빨리 밀어줘야 돼요. 마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야. 아, 살려줘. 어떡하죠? 죽어야죠. 오! 얼른 뛰자고! 뿅! 아, 뭐야, 야! 진짜! 잡어! 미드똥이 좀. 아니요. 전혀. 지금 뭐, 3대 수밖에 안 했어요. 한타형 챔프입니다. 한타형 챔프. 그래도 좀 안 오네요. 아쉽네요. 그래도 좀 커야 되니까. 예, 이해합니다. 미드똥이 흘러넘치는데? 아니요. 지금, 필레스가 4킬, 2킬 차이밖에 안 나요. 충분히 해볼만 하고. 근데 해볼만한데 미드는 터렛도 밀리고. 아니요. CS 차이가 지금 그래브가 잘 컸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항상 알려드리죠. 1, 2초 정도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각자 이렇게 스택 쌓아야 돼요. 여신의 눈물. 좋습니다. 템을 좀 잘못 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딜이 전혀 안 나오는데? 아니요. 딜이 잘 나와요. 딜형 챔프가 아니에요. 보조형, 서포터형 어떤 그런 미드이기 때문에 딜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미드, 그러면은 직사 안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자, 밑에, 바이. 네, 바이. 봤습니다. 바이. 네, 봤어요. 바이. 나도 왔어요. 저도 왔다고요! 저도 가서 이제 도와줘야죠. 오랜이 이거 완전 안전하거든. 됐습니다. 준비하고요. 이거 봐줘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래브리가 잘 컸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브리가 잘 컸기 때문에 대충 이게 딱 나오죠.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자, 스칼라 미드 갔고요. 기회예요. 나미 하면 뭡니까? 보이네. 보이, 저기 보이죠? 보이면 그냥 나미! 그렇죠! 나미!
안 싸워주네요. 싸워줘야지 이제 제가 딱 온 게 있는데 아쉽네요. 자, 오늘 없는 취급하고 있어요, 팀원들이. 그렇죠. 탑하겠죠. 이러면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노틸러스가. 그렇죠. 자, 공으로 지원, 공으로 지원, 공으로 아니, 아니, 지원.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거리가 안 돼요. 이거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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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아니. 어, 죽었잖아요! 잡았어요. 아, 위로 올라갔어야지. 아니라고요! 이제. 아, 공으로 지원했으면 잡았잖아요! 잡았잖아요, 지금도. 이거 아니, 부산이가 죽었잖아요! 아, 저 때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공 지원했으면 그냥 잡았을 텐데.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그러면 미드가 밀려요. 미드가 밀려요. 무슨 말도 미드, 하고 있어. 미드 2차 포탑까지 밀리면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미드 2차 포탑은 사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수해야 돼요, 미드 2차 포탑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였군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달리 한번 죽는 건 중요하지 않군요. 니달리 죽는 건 본인 어차피 이 둘은 자기들끼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어, 바이 바이 바이. 오늘 요청한 바이 바이 바이. 오! 살려줄게. 저기 이거 완전 안전하거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드를 빨리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진 않았죠,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17분 49초, 50초. 네,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킬다수 차이 얼마나 난다고. 3킬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뭐. 진짜 미드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전혀. 한타에 한계가 있는 챔프예요. 죽었네요. 저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만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아, 채팅 아무 얘기 없죠? 아, 예. 아, 와드를 제가 좀 사야겠네요. 저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초반에 이겼어야죠. 그렇습니다. 조화의 성배와 여신의 눈물이 에러 아닐까요? 여신의 눈물이 에러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여신의 눈물을 팔겠습니다. 팔고 좀 더 딜적으로. 지금 여신은 팔았나요? 예, 네, 팔았습니다. 돈이 지금 엄청 안 주는데 얼마 안 주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거 해볼만해요. 자, 전장 집에 박성초 마이가 맹활약 중. 그렇죠. 트리플킬. 미드통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마이가 조금 잘 컸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충분히 해볼만하고. 자, 이제 집에 가고. 제가 이제 커버를 가는 거죠. 마이 덜덜. 예. 마이는 원래 센 거, 저 때문에 센 게 아니라, 마이가 킬이 몇 킬이죠? 지금은 8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8킬. 8킬. 저는 근데 4대스밖에 안 했어요. 뭐라! 북한 어디 갔지? 미드 차이 나왔네, 허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 그냥, 뭔 소리냐,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경험을 받아주세요, 이 상황을. 이 상황을 경험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팀원들하고 괜히 막 이렇게 불화를 일으킬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멘탈을 정비하고요. 제가 이상한 트롤러는 아니라는 걸, 열심히 그래도 하는 애구나라는 걸 팀원들에게 인식시켜줍니다. 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니죠, 아니요. 근데 아니죠. 아니요. 아직 그럴 때 아닌데요. 아니, 왜? 왜? 전설. 궁! 데미지 제대로 들어갔고, 굴려, 그렇지! 점프! 굴려, 폭탄! 굴려도 안 맞죠, 이거. 이거 해볼만 해요. 왜 포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포기할 땐 아니에요, 아직. 포기할 때 아닙니다. 빨리 밀고. 포기할 때 아니에요, 형들. 그렇죠, 포기할 때 아니에요. 한타하는 챔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싸우지? 싸울만 해. 쫄지 마. 미드 하나인데. 이거 해볼만 합니다. 포기할 만한 지금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 성대가 없어? 이거 낚아야 되는데. 살찐 걸고 더블이 딱 친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모른 척 안 보니까 명상을 딱 끊어줘야 돼. 명상을. 그러니까 이거 해볼만 해요. 니달리가 지금 니달리 잘 컸는데 왜 포기하지? 니드 때문에. 아니야.
충분히 해볼만합니다. 시즌3는 몰라요 이거 경기. 4초 돌아왔죠. 4초. 자 먹겠네요. 갑니다. 단군의 정체를 이제 뺏지를 못했네요. 네, 못 뺏었어요. 오, 괜찮아요. 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오. 자동 죽네요. 아, 니달리 백도 좋네요. 니달리 백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서 나미가 이제 뒤로 빠져야 됩니다. 나미 뒤로 빠지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긁으면 죽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2차 포탑 밀었어요. 저희는 2차 포탑 아직 하나도 안 밀렸죠? 아직 유리해요. 아직 할 만해요. 충분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920원. 신발 업그레이드 안 하면 계속 죽을 것 같은데요? 신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겠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시즌3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충분히 해볼만해요. 충분히. 자, 빠르게 이동하고요. 이렇게. 자, 빨리 가서 도와줘요. 마스터에 다 맞고 큐 계속 굴려야죠. 땡기고 공 돌아왔어요. 공! 이렇게 좋은데 됐는데. 이렇게 밀렸는데도 한타 아직 몰라요. 모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눌러 잡았죠? 이거 할만합니다. 해볼만해요 진짜로. 아니 거짓말. 아니 진짜 약 받는 게 아니라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약 팔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해볼만해요. 포기하긴 일러요. 약을 팔다는 저희는 챔피언을 파는 거예요. 챔피언을 팔죠. 그렇죠. 직스 보십시오. 지금 스킬 하나하나 지금 여신능물 갖고 있었으면 엄청 좋았을 것 같네요. 아니요 지금 필요 없어요. 간다고 간다고. 라인 관리 충분히 해주고요. 라인 유지를. 리안드리를 가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거 리안드리 갈 거예요. 근데 원래 목표는 완전 안전하거든. 잠시만요. 제가 원래 게임할 때 말을 잘 안 해서 이거 빨리 라인 관리를 좀 해줘. 라인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미드 턴에서 이제 좀 밀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누구 상대가 없다. 빠지고요. 집에 빨리 가서. 가자. 템은 이거. 아테나? 네, 아테나. 드라마 좋은 드라마였죠? 생방이 최고 시청률이었다던. 난 보지를 못해서. 아 그렇게 그러다고 정우성이 그랬어요. 아, 빨리 이동할 수 있죠. 자 기다려. 선궁으로 한번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자 좀 봐야죠. 아니요 좀 붙어. 자 붙었어요. 지금. 니달리 왜 혼자 가면 죽었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우와! 잡고 죽었어요. 저 분명히 잡고 죽었습니다. 이거 니달리가 무리한 거예요. 아 이거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그래브 살아야 돼. 그래브 죠. 노틸은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아, 안 죽으면 더 좋죠? 아, 괜히 옆에 있다가 이거 빨리 뽑기 안 되나? 아, 괜찮습니다. 근데 한타를 잘못했어요. 여기서 니달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 끌려나가가지고 갈렸어요. 얘네들 옆을 보고 니달리만 앞을 봤어요, 서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바로... 괜찮아요. 저 살아났어요. 아니요. 노. 해볼만해. 왜 그래. 빨리 갈 수 있죠? 이번에 공스틸 되나요? 공스틸 됩니다. 공스틸 돼요. 가질 않았어요. 아, 침착하세요. 안 갔습니다, 바로는. 왜 반대긴 해볼만하니까 반대지. 충분히 해볼만한데 왜 그러지? 남 탓이 아니라 우리가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못하긴 했는데
괜찮아요. 저희가 아, 우리 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타 집중력만 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가 콜이 짧아서. 네, 진짜 좋아요 이거. 설마 남이 뺏어 먹은 거 아니지? 아, 제가 스몰을 의심하네. 그래브즈 잘 컸어요. 아, 루난 같네요. 그래브즈 루난도 많이 가죠 요즘에. 아, 그래요? 네. 그래브즈에게 빨리 뽑기랑 그게 좋아서, 궁합이 좋아서. 침착해야 돼요. 만화 없어요 그래브즈. 그리고 노트에 와야 되고요. 복싱 좀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렇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깨뜨기 때문에 전면 깨뜨기가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고요. 큐를 계속 던져주는 거죠? 네, 던져줘야 돼요. 쿨마다 제일 멀리. 우리 그래브즈 없어. 그래브즈 오면 됐어요. 그래브즈 오면 됐어요. 이제 5대 5예요. 이제 해볼만 해요. 왜냐면 신짜하고 탑이거든요. 지금 싸워줘야 되는데. 아, 진짜 오겠네. 와드를 좀 치아석을 제가 살까요? 와드가 좀 필요한데. 뭐 용도 강 그냥 줘. 호흡이 좀 안 돼. 죽는 건가요? 살죠. 사나요? 누구 삼계법사? 그레이브즈가 죽겠는데요? 저기 일침할 때도 있어요. 행복해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한타를 우리가 좀만 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자꾸 끊기고 시작해서. 죽겠는데요? 넘기네.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딜도 딜인데, 지금 한타를 잡고, 방금도 그레이브즈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묶여가지고, 반대. 이거 해볼만 한데, 자꾸 빨리 갈 수 있죠? 지금 직스의 장점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 직스! 굉장히 좋은 템프입니다. 충분해요. 자, 여기서 역전, 직스 때문에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여드린다니까요, 제가. 우리 팀원들이 조금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의지를 갖고,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티아라 언니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천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룸밤도 나왔고요. 팀원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특히 노트리가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느낌이 바로 느낌입니다. 아, 느낌이 안 좋아. 아니겠죠? 먹었나? 안 보이는데? 어? 안 먹었네. 어? 불안한데? 없었는데? 오, 아주 좋아요. 뭐라? 북한 어디 갔지? 이 공은 뭐죠? 미리 예측 공이죠. 이렇게 따라오는 걸 W로 비키게 할 수 있고요. 방금 보자, 저 따라오려다가 실패했죠. 딜이 죽었네요 이거. 난 직스 좋은 챔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지 좋은 챔프인데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 포장 좀 해줘요. 형, 빨리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그렇죠. 민병대시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렇죠. 민병대로 달리다가 저거 W 딱 점프한 다음에 민병대? 가는 거죠. 민병대 가면 돼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W 가면 얼마나 멀, 더 빨리 달리다가 W 쓰면 더 멀리 가실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같은 벽끼리 약간의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분위기네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W! 지금 W! W 점프 한번 보여줘요. 빠를 때! 아우 빨라! 와, 더 멀리 갔죠? 더 멀리, 분명히 더 멀리 갔어! 와, 정말 큰 장점이네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어! 아, 눈물 좀 닦을까요? 자, 이제 03레벨입니다. 어, 니다리 또 오버한다, 또 오버한다, 니다리 빼, 빼! 제발. 이번만 한데. 한타만 딱, 아니요. 왜 그래? 왜 포기를 해, 자꾸. 포기하지 마. 누구 성대가 아, 포기했어! 아이, 멍청이들아! 포기하지 말랬잖아! 아! 반대 직수냐? 걸렸네요. 자, 여러분들. 직스를 이제 만나보셨고요. 487RP로 본진에서 민병대를 쓰면 더 멀리 점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직스!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킹에 굉장히 좋은 챔프다. 네. 사실 노마 1대 이제 혼자 하는 플레이라서 팀원들과 또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 팀원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조화의 성배 여신으로 가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조화의 성배. 딜이 너무 안 나왔어요. 조화의 성배까지는 좋아요. 네, 조화의 성배보다 딜로 가는 게 나은 거야. 아, 저 팀원들과 좀 조화를 이루려고 조화의 성배를 갔었던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그 기괴한 가면하고 리안 딜을 먼저 가는 게.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직설 처음 해봐요. 사실 거의 안 하는 챔프이기 때문에 연습 한 번 했거든요. 그 의미시장 오시는 거죠? 이따 피지 할 때 봅시다. 피지 어떡하지? 이따 피지 할 때 봅시다. 피지. 큰일 났네. 아, 팀원들한테 죄송한데, 근데 뭐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제가 뭐 그렇다고 트롤러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제가 로빈 가서 이득 봤잖아요. 트위터 이렇게 보는데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고 레벨 30이 되면 네 라인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제 라인은 책임졌죠. 뭘 책임을 져? 책임지고 2차 포탑 제가 막았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2차 포탑 밀렸는데 뭘 막아요? 책임지고 싶지만 어떤 이 현실적인 문제, 손가락의 문제. 그렇죠. 부정할 수 없네요. 아무튼 스킬 하나하나 거기다가 12초마다 추가 데미지를 주는 패시브라는 말도 안 되는 사기. 스킬이 있는 직스 50% 할인 중이라는 거. 아, 좀 아쉽네요. 나 진짜 근데 아까는 연습할 때 괜찮았는데. 전 피즈 안 해봐서. 아무튼 피즈도 스킬 하나하나 완전 사기. 이따가 설명해드릴 두 번째 피들스틱은 제가 정글의 장인을 모시고 그렇습니다. 피들스틱과 함께 초대 손님과 함께 피들스틱. 초대 손님 정글의 장인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피들스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스 좋아요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